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미국 베이 에어리어에 살고 있는 연평우라고 합니다.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 일본, 미국을 거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랜 B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다섯 군데를 다닌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나 학교 다섯 개나 나왔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항상 이제 어떻게 다섯 군데 학교를 다녔냐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사, 교환학생, 석사, 박사, 박사연구원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로 갔으면 또뭐 여섯 개까지 다녔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싱거운 농담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크게는 한국, 미국, 일본, 뭐, 굉장히 다릅니다. 뭐, 학풍, 학제, 수업, 연구 방식. 근데 이걸 다 말하면 끝이 없고요. 근데 굳이 제가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중간 이상인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국, 미국, 일본의 명문대를 다니면서 느낀 게 서울대에서만큼 천재들을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천재라는 것이 지능이 높다는 거고, 근데 이제 지능이 높다는 거는 배움이 빠르다는 거고, 배움이 빠르니까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데,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 지능이 높은 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무작정 도전하는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주변에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그냥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뮤지컬을 좋아한다? 그러면 LA까지 가서 직접 오디션을 보고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반면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약간 장인 정신, 그다음에 오타쿠 문화, 그다음 뭐 갈라파고스 군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정말 하나를 세세하게 파고듭니다. 그게 이제 일본 학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 네. 굉장히 뭐 이럴 때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느낀 건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그 나라의 산업 분포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 즉 컴퓨터 전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뭐 사실 애플이 뭐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 뭐 메타, 구글 다 유명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과 중 하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제 전기공학이 많이 인기를 얻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IMF 때뭐 공대 사람들 막다 잘려나가고 이런 거 봤으니까 이제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그때부터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사실 한국이랑 다르게 전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기공학이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에 있는 그 반도체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기 하드웨어 업체들이 전부 다뭐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난 20년간. 그에 반해서 도요타 같은 그런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래서 정밀기계 학과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도 계속 쭉, 뭐,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 해서 뭐,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이런 건 뭐,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또, 의대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인기가 많고요. 근데 실패가 왜, 기회가 되냐?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피디님께서도 이제 피식대학 같은 거그 유튜브 채널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피식대학이 최고 프로그램 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피식대학 생겨날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여기지는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도 IMF 때 실직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창업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을 때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를 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패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제가 가장 최근에 뭐 실패는 아니지만 제가 플랜 A를 버린 것 중 하나가 이제 교수 오퍼를 거절한 거였거든요.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인더스트리 경험이 있었고 그 인더스트리 경험을 통해서 아 나는 연구에 더 적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학계에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오퍼를 받고 보니까 산업계에 더 남아있어야겠는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 나는 다시 회사에 맞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왜 베이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그렇게들 학계보다는 산업계를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조금 최근에 가장 경험한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직업으로 답하잖아요. 뭐 경찰관, 소방관, 변호사, 교수, 가수. 이 직업들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의 마일스톤이지 결코 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끔 보면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세계 평화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계 평화가 더 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이정표를 하나만 만들고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뭐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산까지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가장 빠른 길인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뭐 국도로 빠져라 그렇게 다른 길을 알려주게 되는데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쭉 일직선으로 달리기만 하면 부산까지 도달하는 게 되는데 근데 국도로 가면은 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길을 다 외우지 않는 이상 1번 국도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국도로 빠져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가보면은 그 내비가 알려주든 아니면 뭐 거기 있는 이정표가 알려주든 다음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생에 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정표가 반드시 한 개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정표들이. 이거는 철저하게 얼마나 선택을 잘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사회에서 바라보는 성공은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해갖고 얻을 수 있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인생의 중간에서 도달해 있는 지점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나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필요한데 지능이 높은 사람은 모두 빨리 배우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을 가능성은 높지만 사실 이 경험 데이터는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 무작정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험 데이터가 이제 많을수록 통찰력이 더 생기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경험 데이터가 많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은 공부만 잘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경험 데이터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질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